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재입니다. 오늘의 3분화학 기초편, 물질의 상과 상전위에 대해서입니다. 물질의 상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상 속에서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와 압력, 곧 일반적인 환경에서 철은 고체입니다.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브롬이는 액체이며 헬륨은 기체입니다. 이들의 상은 조건이 변하면 따라 바뀝니다. 철은 고온에서 녹아 액체가 되기도 하고 브로민도 냉각되면 고체가 됩니다. 헬륨 역시 액체 헬륨이 되어서 낮은 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상은 한 종류의 순수한 원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과 플라스틱 모두 고체이며 이산화탄소는 기체입니다. 돌을 덮은 아스팔트는 고체이며 유리는 액체인가 고체인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쨌든 비정질의 고체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부분은 액체로 뒤덮여 있죠. 고체, 액체, 기체로 모든 물질이 설명된 듯 하지만 그것은 또 아닙니다. 상은 단순히 물질이 존재하는 상태만을 설명합니다. 물질의 상이 고체, 액체, 기체를 오가는 것에 따라 성질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상에 의해서 모든 성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무와 구리전선은 둘다 고체입니다. 하지만 고무는 전기가 전혀 흐르지 않는 부도체 혹은 절연체이며 구리는 전기가 매우 잘 흘러 전선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흔한 물질이자 모든 것의 시작인 물을 기준으로 상과 상전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차가워지면 얼음, 즉 고체가 됩니다. 반대로 뜨겁게 가열하다 보면 점차 기체가 되어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이 과정을 체계도로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액체인 물은 가열을 통해 기화되어 기체인 수증기가 됩니다. 그리고 수증기는 냉각될 때 응축 혹은 액화되어 물이 됩니다. 모든 상전위는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가역적인 과정입니다. 물은 냉각된다면 고체인 얼음이 되고, 얼음의 온도가 높아지면 융해되어 물이 됩니다. 고체와 기체가 바로 상전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체가 기체로 혹은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과정을 승화라 부릅니다. 드라이아이스가 기체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떠올리면 간단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 플라즈마라는 제4의 상태도 있습니다. 기체를 이루는 원자가 전자와 핵으로 나뉘어져 이온화된 상태로 유지되면 플라즈마가 됩니다. 탈이온화 과정을 통해 플라즈마는 다시 기체로 변합니다. 오로라나 번개가 가장 대표적인 플라즈마의 모습입니다. 흔히 높은 산에서는 물이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 밥이나 라면이 설 익는다고 합니다. 높은 고도의 지역은 당연히 온도가 낮아 춥겠지만 그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어차피 물을 끓이려고 불 위에 올려놨으니 말이죠. 낮은 곳과의 차이라면 머리 위를 덮은 공기의 두께가 얇아 기압이 낮기 때문입니다. 압력과 상전위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껏 살펴본 가열과 냉각을 바탕으로 한 온도, 그리고 지금 발견한 압력을 모두 고려해 압력과 온도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표현한다면 상도표가 만들어집니다. 왼쪽은 물의 상도표, 그리고 오른쪽은 물이 아닌 대부분의 간단한 물질들의 상도표입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고체와 액체 사이의 경계선이 물은 우하단을 향하는 음의 기울기를, 대부분의 다른 물질은 우상단을 향하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물의 가장 특이한 점중 하나지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결과만 기억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고무공을 힘을 주어 움켜쥐었다고 생각해보죠. 당연히 누르는 힘만큼 고무공 안을 채우고 있는 기체들은 압축될 것이고, 누르는 힘에 대항해 밀어내려는 반발력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고무공 속을 채우고 있는 기체들은 안정해서 서로 화학 반응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입니다. 만약 화학 반응을 통해 합쳐지거나 나눠질 수 있는 기체였다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밀어내는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외부 압력 때문에 줄어든 부피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기체 분자들이 합쳐져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르 샤틀리의 원리라 부릅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농도나 압력, 온도 등의 조건이 변하게 된다면 화학계는 이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하고 별것 아닌 발견 같지만 현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화학계는 의외로 외부의 요청에 잘 따르는 편입니다. 그럼 물에 대해 적용해보죠. 얼음과 물을 비교할 때 얼음은 물에 뜹니다.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낮다는 이야기가 되며 같은 질량이라고 생각한다면 더큰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화학계는 부피를 줄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얼음의 부피가 물의 부피보다 더큰 것은 물이라는 물질의 정해진 특성입니다. 결국 부피를 줄이기 위한 방향, 곧 물이 되는 방향으로 상은 이동합니다. 상도표를 놓고 같은 온도에서 압력만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상상한다면 얼음이 물이 되어야만 하니 기울기는 음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얼음이 물보다 부피가 낮아 물에 뜨는 것은 흔히 수소결합 때문에 얼음을 이루는 물 분자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겨나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수소결합이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모두 상도표에서 음의 기울기를 갖는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음의 기울기를 갖는 물질은 흔치 않습니다. 실리콘, 갈륨, 저마늄, 비스무트, 앤타이모니, 플루토늄.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상도표의 전문가로 구분됩니다. 보통 안 배워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물질의 상과 상전위는 당연히 시시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새롭고 독특한 또는 흥미로운 상을 찾아내는 것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용한 액정 역시 고체와 액체 사이의 중간적인 새로운 상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유체라는 독특한 행동을 하는 액체 형태도 있고 목성이나 토성의 내부를 채우고 있는 액체, 금속, 수소 등도 모두 지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물질의 형태입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물질의 상과 상전위입니다. 요약하자면 물질의 상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끝이 아니며 이들은 서로 전이될 수 있고 물을 비롯한 몇몇 물질만이 독특한 상도표의 기울기를 갖는다가 되겠습니다.